지난 예선전을 뚫고 본선에 올라온 참가자 5명이 제 옆에 있는데요. 보미 학생 어때요? 이제 본선까지 올라왔으니까 결선까지 가고 싶은 마음이 드나요? 가야겠죠? 이렇게 온 이상? 자, 그러면 결선까지 가고 싶다는 염원을 담아서 화이팅 한번 외치고 시작해볼까요? 화이팅! 와! 그리고 민준 학생, 아까 조성진 닮은 걸로 포즈도 잡아주고 했잖아요. 네. 여기 본선까지 올라왔어요. 기분이 네. 어때요? 좀 떨리긴 하지만 그래도 혼자 작곡으로 올라왔으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혼자서 작곡 전공! 자, 그러면은 우리 작곡 전공을 대표해서 지금 올라온 거잖아요. 오늘 내가 진짜 잘해보겠다라는 거 한 말씀 해주세요. 적어도 최후의 3위는 들도록 하겠으니까 잘 지켜봐주세요. 와! 와! 지금 이렇게 치열한 예선전을 뚫고 5명의 참가자가 본선에 진출을 했습니다. 제가 본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선은 엘리제를 위하여 그리고 터키 행진곡을 연주를 해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자신이 있는 그런 표정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황당 미션 이 적혀있는 카드가 여기 앞에 5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이 카드를 뽑으신 후에 어떤 게 걸릴지 모릅니다. 그 미션을 가지고 연주를 해주시면 됩니다. 보미 학생부터 앞으로 나와서 황당 미션이 적혀있는 카드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욕탕 의자! 목욕탕 의자에 앉아서 연주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바로 목욕탕 의자 제가 줄게요. 자, 축하드립니다. 목욕탕 의자에 앉아서 자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그렇게 연주를 하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야, 사실 뭐 만만해 보여서 선택하긴 했는데요. 쉽지가 않아요? 아니더라고요. 너무 쉽게 봤네요. 죄송합니다. 뽑아서 저에게. 어머, 안 돼! 네, 여기 앞에 뭐. 안 돼, 당첨됐습니다. 가만히 주세요. 예뻐. 어머. 가리니까 예쁘지. 아, 그 뜻은 아니었는데. 좋습니다. 이서 학생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야, 정말 안 돼 끼고 치는 게 쉽지가 않았는데 그래도 오른손은 잘했습니다. 왼손은 갈피를 잡지 못했지만 오른손만큼은 살았어요. 어땠어요, 서 학생? 안 보이는데 나름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좋은 점수 주실 거라 믿고 있겠습니다. 서야, 작곡으로 반가워하자. 네. 원통! 자, 원통 걸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와, 김민준 학생! 고무장갑입니다. 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전반에서 손이 안 떨어져요. 코끼리코입니다. 자, 코끼리코를 10번 돌고 바로 연주를 시작해 주면 되는데요.
김인성 학생이 연주하는 엘리트를 위해 지금 바로 도전하겠습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나중에 혹 났는지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본선 대결 미션 임파서블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지 이현수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세요. 매일 진지하게 연습하는 모습만 보았는데 이렇게 황당한 연주도 잘 소화하는 모습을 보니 기특하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심사위원들의 점수를 합산해 본 결과 1등은 김인성 학생, 2등은 김보미 학생, 3등은 김민준 학생이 본선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자, 결선에 진출한 3명에게 여러분 축하의 박수 보내주세요. 오늘 후배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특별한 선배님을 한 분 모셨습니다. 고양예고 피아노 전공 1기이신 피아니스트 최세롬님을 모셔봤는데요. 연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후배들에게 결선 진출 뭐 심사위원 하시려고 오셨잖아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힘든 그런 생활을 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이제 희노애락이 음악에 정말 풍부히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 다 될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음악에 잘 녹여낼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고 또 고등학교 생활도 쉽진 않지만 완주를 잘 해내는 멋있는 후배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